제 경우에는 2013년 당시 인미공이라는 공간이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르코 미술관이 인미공의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으로 지원이 탄탄했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는 동시에 대안 공간의 이미지도 겹쳐 있어서 미술계의 어떤 역할을 선명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드린 이 말은 오늘 소개할 공간 인미공, 즉 인사미술공간에서 2013년도에 열린 전시에 참여했던 정지현 작가가 어느 대담에서 한 말인데요. 인미공은 다양한 분야의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는 대안적 성격의 공공기관입니다.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꽤 익숙한 공간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술의 시간은 인미공을 둘러싼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인사동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지난 2006년 봄 창덕궁 후원의 서쪽이란 뜻을 지닌 원서동으로 옮겨온 인미공은 이름 그대로 창덕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옵니다. 곁에 궁이 있어서인지 궁녀귀신 이야기가 여전히 떠도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주택을 고쳐 만든 인미공은 인사미술공간 세탁소라고 적힌 종로 1번 마을버스의 정류장 맞은편에 있어서 찾기도 쉽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미공 안의 풍경을 들여다볼까요? 오늘도 인미공에서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2021년 인미공 창작소 2기 입주지원팀 소밀소회의 성과 발표를 겸한 가려진 말들 전시입니다. 인미공 창작소는 인미공에서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작 공간과 지원금,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이후 결과 보고까지 이뤄지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1년 인미공 창작소 2기 입주지원팀으로 선정된 소밀소회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조은혜, 임상심리사인 김수아, 그리고 전자음악 작곡가 이원우로 구성된 팀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가려진 소외 문제를 관통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소밀소회 팀이 선보인 작품들 중에 이번 프로젝트의 제목이기도 한 가려진 말들이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정 내담자와의 녹취 내용을 적은 글을 마스크 필터로 가려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실루엣으로만 드러내고 있는데요. 분명히 바깥으로 나온 말이지만 타인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저는 이 작품을 통해 고민해보게 됐는데요. 소밀소회 팀은 다양한 작품 형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고립된 다양한 이들의 고통과 소외를 떠올리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은근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중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19호실은 동시에 여성들의 말이 재생되면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할수록 그 의미를 더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돌봄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수많은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가려진 말들은 약 6개월간 인미공에서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협업하며 기획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왜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든 걸까요? 네, 저희가 만난 내담자분들이 사실은 저희 일상에 되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세요. 누군가의 친구, 나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엄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도리어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나를 넘어서 타인을 좀 돌아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밀소회 팀의 가려진 말들은 사운드, 영상, 조각 등 다양한 형식과 결합되어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형식은 시각, 청각, 촉각 등 관객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데요.
이런 자극을 통해 관객들은 소매소외 팀이 전하고자 했던 소외와 배제의 상황에 놓인 이들의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예술적 실험이 닿아 있는 가려진 말들이 탄생된 곳 역시 인미공입니다. 과연 소매소외 팀에게 인미공에서 보낸 시간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인미공 창작소라고 하는 곳에서 시각예술과 음악 그리고 임상심리라고 하는 서로 다른 영역이 이제 한 군데 모여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임상심리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저희가 뵙고 싶었던 분들에게 어떤 소리라고 하는 자극으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런 어떤 실험을 인미공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장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미공 창작소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미공은 지하 1층을 포함한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전시 공간으로, 때로는 토의와 워크숍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신진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기획할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2000년부터 미술 현장의 신진 작가들을 품으며 성장해온 이 인미공은 창의적 미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미공을 지켜가는 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한 인미공. 대안적 성격의 공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을 연 인미공은 여러 차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건물도 인사동에서 원서동으로 옮겨왔고, 운영체제도 여러 차례 바뀌다가 이제 아르코미술관 소속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인미공은 국내의 대안 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 실험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춘 다양한 작가들과 만나왔습니다. 인미공은 2000년에 개관을 했고요. 되게 다채롭고 그리고 실험적인 창작과 연구를 진행하는 작가들과 기획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교류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담론을 공유를 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되게 자유롭게 나눴던 것이 인미공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서 20년 동안 인미공의 역사를 만들어주셨고, 또 그 성과가 저희가 작년에 그 인미공 20주년 기념으로 인미공 0020이라는 아카이브 기념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성과를 보여주고 같이 이제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미공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사람이 만들지만 때로는 공간이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미공은 지난 20년간 단순한 미술 공간이 아닌 새로운 분야와 장르의 미술 흐름과 작가들의 실험 정신을 담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 나아갈 인미공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미공이 일단은 공공 안에서 대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공간이었고, 그러면서 국제교류라던가 지역연구라던가 또 작가지원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모두 굉장히 뚜렷한 성과들이 나왔었는데요. 그걸로 이제 인미공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인미공이 이 그 새로운 변화를 준비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인미공이 해왔던 것처럼 저희는 이 시각예술의 어떤 새로운 변화라던가 그 동력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에 맞춰서 월간 인미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아트토크 큐레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미공 창작소라는 다학제적 어떤 창작 지원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세대를 불문하고 굉장히 여러 예술가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인미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공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좀 더 일찍 그 공간을 알지 못했는지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안적 예술 공간이자 지난 20년간 미술 변화의 흐름을 담아온 인미공이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더 인미공이 우리 앞에 다가오길, 그리고 우리가 인미공 안으로 들어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예술의 시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